나와라요. 오늘은 새해 첫날 신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 개너무스키 분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늘 개너무스키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개너무스키 미키 이야기를 하려면 코로나 전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의 둘째 딸 오주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둘째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뭐 그리 할 말도 없으면서 그거 저녁 시간이 되면 늘상 습관처럼 전화를 합니다. 둘째는 언제나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신이 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동안의 전화 내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지금 편집하고 있어. 오늘 뭐 했어? 그냥 엄마는? 엄마는 아마 거실에서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빠 작업 중이라.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너 표정을 보니까 아빠한테 뭐 얘기할 거 있는 것 같으네. 예. 아니 엄마도 같이 있으면 말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오라 그럴까? 아니 그냥 아빠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까? 무슨 생각이지? 뭐 얘기하려고? 아빠는 미국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뭐라고? 미국 동거. 미국 동거는 뭐야? 응? 아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쿨하게 결혼 전에 동거도 하고 그러잖아. 너 카메라를 자꾸 흔들어. 응? 아니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뭐 한국 사람들도 동거 많이 하지. 근데 왜 갑자기 동거? 아니 내가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응?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다들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있고. 응? 당황스럽네. 결혼해서 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러게. 아니 무슨 뭐 네가 진짜로 동거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아니 동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엄마 지금 아빠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아니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아빠의 생각은 궁금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한국 남자야? 아니. 그러면 미국 남자야? 아니. 그럼
호주. 호주?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아니, 사귄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마음이 통해서. 아이고, 당황스러워, 아이고, 당황스러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런 일이 많대. 모르겠어. 벌써 제가 서른이 넘었거든요. 너를 항상 13살처럼 보시지만요, 저는 서른이 넘었답니다.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던 딸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평소 저는 언제나 개방적이고 개인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통보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연이, 너 주한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걔가 아빠한테 말했어? 너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 동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전화를 받고 놀라 집사람에게도 말을 못하고 일주일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둘째가 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지. 아빠는 항상 이 시간이면 일하지. 엄마는? 엄마 좀 불러봐. 아니, 엄마 지금 어디 간 것 같은데? 엄마 없어 지금.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왜? 뭐 하려고? 응? 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 엄마도 말을 해줘야지. 안 돼. 엄마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럼 엄마가 나중에 기분 나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이야기할 거야. 엄마한테, 엄마 또 괜히 네가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 너랑 또 싸우고 쇼크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이해해. 아니야. 아빠가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 내가 조만간에 이야기 하려고 그래. 근데 너 저 코로나는 어때? 너 지금 거기서 있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다 일자리도 다 잘린대, 친구들은. 이 전화를 받았을 때가 지난해 봄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이 엄청 혼란스러울 때 둘째도 견디지 못하고 한국행을 결심한 겁니다. 저는 잘됐다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그 호주놈이랑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와. 그냥 들어오는 게 낫겠어. 너 아직 그냥 그 남자랑 그렇게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같이 있지. 지금? 그럼. 그럼 벌써 지들끼리는 동거를 시작하고 내게 물었던 거네. 저는 또 당황을 했지만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일단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럼 호주로 가는 거야? 아니, 나랑 같이 들어가지. 응? 호주라며? 호주 산다며? 가족이 없어서 아마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야? 야, 왜? 말이 되냐 그게? 아니, 우리 집을 사면 되지. 내 방에서 자라고 그러고 나는 언니랑 자면 되지. 아니, 지금 여기 코로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 진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밖에 나가면은 다 니네 나라로 꺼지라 그러고. 얼마나 여기 아주 진짜 무서워 여기. 아니, 그래, 너 오는 거는 아빠가 좋은데 그 친구가 오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또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나한테 마음적으로 그렇게 위안을 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얘를 버리고 떠나는 거는 그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그게 얘는 가족도 없는데 어떡해. 미치겠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그랬을 때 내가 대충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데려가면 엄마가 당황할 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근데 내가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야? 아우 떨려. 딸들이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딸들이 어느 날 동거를 만약에 시작했어. 나한테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면서 나 동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뭐 결혼 일단 하고 나서 실패하는 것보다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걸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래? 개인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고 걔는 개인 인생이야. 근데 주한이가 동거할 건가 봐. 이 웃음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속았던 겁니다. 야, 너 왜 아빠가 자꾸 너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 잘 알아서 불러대면 되지.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나 잡고서 계속 아빠가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아, 모른다고 했어.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에이 웃기지 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를 뭘로 보고 그걸 믿는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결국 녀석은 귀국을 합니다. 동거한다는 그놈이랑요. 저놈이 호주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틀종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밀키. 결국 우리의 동거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 동거남 호주놈 밀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다가 돌아온 딸의 동거남 밀키. 이 녀석 때문에 OCIC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의 동거남 밀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딸이 좋아라 하니까 당분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잘해주려는 것 뿐입니다. 밀키가 좋아서가 아니고 딸을 사랑해서 딸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이지요. 매일 이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일은 정말 즐겁지 않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것도 새벽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성가신 일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먹을 걸 제공하는 일도 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놈에게 정을 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또 미국으로 떠날 테니까요. 이놈 족보를 살펴보면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덕이라고 호주산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출생지는 미국이고요. 성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키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되겠죠? It doesn't have problems with other people.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덕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전 세계 머리 좋은 강아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놈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이 녀석의 머리가 완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식품을 편의점에 가서 사온다든가 냉장고에 가서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해 온다든가 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런데 착하기는 좀 착합니다.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새끼 할아버지 팔을 다 찢어놨어. 죽은 척하는 거 가져가. 이놈이 말하는데 죽은 척할래 너 진짜?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할아버지 팔을 어떻게 저렇게 다 찢어놨어? 이놈이 말하는데 어디 봐. 이놈이 고개 안 들어. 고개 들어. 할아버지 봐봐. 저 피 나는 거 봐봐. 먹는 거 나오니까는 아주 그냥 먹는 거 나올 때만 아주. 밀키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옵니다. 밀키는 저를 엄청 따르지만 저는 아직 밀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딸의 동거남이고 저와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앞으로 딸의 동거남 밀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Cause I wish we could just stay. Check out time far behind. 근데 왜 밀키 이름이 개느무스키가 됐는 줄 아세요? 한국에 온 밀키가 야매추부 첫 만남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 한국 이름이가 개느무스키가 됐습니다. 개느무스키. Alright, if I decide but change my mind, is that okay?